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보니까 말이죠. 정부의 네.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미숙련된 노동자는 위험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이런 네. 내용이 이제 골자인 것 같은데. 네. 왜 강제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바뀌지 못할까요? 그거 참 이해를 못 네. 하겠어요. 물론 뭐 이게 정부의 의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법 제도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예. 아, 제가 지금 한 5일 연속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뭐 온 국민의 그 관심사고 또 네. 이게 사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닷새 네. 연속 뭐 이렇게 다뤄도 전혀 네. 모자람이 없는 이슈입니다. 아, 그렇게 예. 생각해 주시면 다행이고요. 예, 예. 어쨌든 대략 오늘쯤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하고요. 내일부터는 다른 문제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어제 김 PD님께서 한 줄로 요약해 주셨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경제학적인 시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주류 경제학이 세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스티븐 래빗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본토라고 불리는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예. 글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써요. 아, 주류 경제학치고는 목에 힘이 많이 빠진 사람이어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글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쓴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담입니다만 이런 사람들 책이 빅히트를 하면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안 봐도 내용이 뭔지 뻔히 알겠거든요. 뭐 인센티브 도입해라, 시장에 맡겨라, 예. 인간은 이기적이다 뭐 이런 개떡같은 시각인데 문제는 너무 빅히트를 해버리면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개소리이겠지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봐야 비판할 수가 있으니까 예. 사기는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티븐 레빗의 괴짜 경제학, 뭐 세상 물정의 경제학 두 권을 다 샀는데 살 때부터 돈이 아까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제가 책을 사면서 제일 돈이 아까웠던 책은 한국재벌 흑역사 2권, 롯데하고 SK편을 쓰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거인의 황혼, 신격호 왕조의 내막이라는 책을 샀을 때인데요. 이 책은 뭐 자체는 뭐 그래요. 그 신격호를 약간 신격화한 책이지만 신격호 불륜 내용도 담겨 있어서 예, 롯데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료로는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출판사가 조갑제.com입니다. 그래서 예. 아, 제가 책 사면서 어지간하면 돈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인데 조갑제.com에까지 돈을 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쩔 예. 수 없이 돈 주고 사기는 샀어요. 그런데 예. 요즘은 볼 때마다 열받아서 일부러 라면 끓일 때마다 라면 받침으로 쓰면서 소심한 독수를 하고 있죠. 예예예. 예, 예. 아무튼 이 책 외에 돈 내고 살 때 짜증이 났던 대표적 책들이 스티븐 레빗의 책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자의 시각이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 주류 경제학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뭔가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다 돈으로 처바르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너무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잘하면 인센티브 왕창 주고 못하면 벌금 와장창 매기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는 도덕, 윤리 이런 게 완전히 삭제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때리거나 벌금을 물리면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 세금이나 벌금을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면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죠. 스티븐 레비의 독특한 시각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같이 유명 정치인이 여자들하고 자꾸 스캔들을 내잖아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도덕, 윤리 다 필요 없습니다. 레비는 섹스에 세금을 물리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물리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쁜 섹스에 세금을 물리고 좋은 섹스에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예요. 오. 제가 뭐 방송에서 섹스 하기가 좀 그런데 이 사람 아유, 표현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하면 좋은 섹스가 늘어나고 나쁜 섹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참 독특한 시각입니다. 근데 좋은 섹스하고 나쁜 섹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쭉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분이 돼요. 네. 레비가 이야기하는 나쁜 섹스란 정치인들의 스캔들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섹스, 성병을 유발하는 섹스, 결혼을 파탄시키는 불륜. 요거는 왜냐면 불륜이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이혼 비용이 늘어나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뭐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예예. 예. 이런 것들이 나쁜 섹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몰래 하고 숨어서 하지 말고 세금 내고 돈 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판 안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좋은 섹스란 뭐냐? 가정에서 부부끼리 하는 정당한 섹스입니다. 이거는 출생률도 높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레비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결혼한 부부가 집안에서 허가된 섹스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1회당 얼마를 나라가 보전해 주는 거죠. 아니, 돈을 주는 거예요? 섹스를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산율 문제 다 해결이 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둘째, 혼전 성관계나 외도 혹은 이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섹스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셋째, 이건 도대체 뭔 발상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성 간의 섹스나 두 명 이상 사람들이 섹스를 할 때 혹은 비행기나 해변, 기타 비이상식적인 환경에서 섹스를 하면 아직 세율까지는 고민하지 못했지만 무지하게 높은 세율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말하기 민망한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성기를 이용하지 않은 섹스에 대해서도 세율을 새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섹스라. 네.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뭐 이제 구강 섹스 뭐 이런 거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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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듣다 보면 네. 경제학자가 아니라 미친 놈인 것 같죠. 그런데 물론 제가 이 주장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요 야부리를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면. 학문의 격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네, 경제학에 이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제외해버리고 재밌지? 돈만 매기면 다 해결이 돼. 효율적이지?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 예, 경제학이 학문의 영역에서 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레비 책을 살 때에는 돈이 되게 아까웠는데 다 읽고 났더니 시간도 더럽게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주류경제학의 시각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레비가 워낙 쉬운 말로 경제학을 풀이하는 재주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든 사례만 봐도 주류경제학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세상 A라고 불러보죠. 이 세상 A에는 도덕과 윤리가 하나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협동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세상은 레비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B에서는 도덕, 윤리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돈, 인센티브와 벌칙으로 세상이 운영됩니다. 제가 어제까지 심각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산업재해 문제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유발하는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은 기꺼이 1년에 1,957명을 죽이는 결정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손익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A일까요? 세상 B일까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쪽은 세상 A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은 세상 B에 가깝습니다. 1957명 죽이는 게 돈이 되니까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B로 분류를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 A라면 저는 자본에게 호소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B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호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자본은 오로지 인센티브와 벌칙에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 B라고 인정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제 김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1년에 1957명을 죽이는 게 자본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네. 이 새끼들 어차피 가르쳐도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이 새끼들은 협동이나 연대, 사람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섹스에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막대한 벌금, 혹은 네.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러면 이 새끼들은 그 돈 나가는 게 무서워서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OECD에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만 1957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은 작년에 산재 사망자 숫자가 고작 144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이해가 되시나요? 영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냐고요? 아니잖아요. 영국 인구가 우리보다 1500만 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국 자본주의가 한국보다 월등합니까? 물론 한국보다 낫게 하겠죠. 우리나라 자본주의 같은 나라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만 영국 자본주의도 마가렛 대처 이후에 완전히 망가져서 히드로공항 민영화하고 철도 민영화하고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금융자본이 완전히 영국을 장악해서 개판 5분 전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산재 사망자 숫자가 영국이 한국의 13분의 1밖에 안 되냐고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영국은 공장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어마무시한 페널티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본에게 사람을 죽이는 게 확실히 손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영국 자본이 인간적이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비를 사는 거라고요. 영국은 실제로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하냐면 그 유명한 기업살인처벌법이라는 게 영국의 작품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우선 법 이름부터 엄청 직설적이죠. 산재보상법 이런 거 아닙니다. 법 이름이 영어로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이렇게 돼 있는데요. Manslaughter는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이라는 뜻이고 Homicide는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법 이름 자체가 고의적이고 고의적이지 않건 기업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 살인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기업 살인 처벌법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요. 그런데 재벌들이 난리를 칩니다. 법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름에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랄들 하지 마십시오. 네? 이 법은 니들이 좋아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본토인 영국에서 시행된 법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놓고 1년에 1957명이 죽는데 그걸 살인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영국도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1987년에는 엔터프라이즈라는 여객선이 침몰을 해서요. 선원과 승객 188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솜방망이밖에 안 됩니다. 법 규정이 그러니까요. 1997년에는 철도사고가 나서 7명 사망, 15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01년에는 열차 선로 이탈 사고가 벌어져서 4명이 죽고 7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여전히 처벌이 벌금 얼마 물리는 식으로 솜방망이였었다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지극히 주류 경제적인 해법을 도입을 합니다. 2007년에요. 자본가 새끼들 말로 해서 안 듣거든요. 그러면 처벌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법 개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고의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잖아요. 일단 형사 책임부터 묻습니다. 벌금도 상한액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고 규모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최고 벌금이 44억 원짜리가 있던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여객선 하나 침몰하는 일이 영국에서 벌어지면 벌금 액수가 수천억 단위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이 법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본이 계산서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저자들은 돈 계산에 무시 밝은 자들이기 때문에 곧 깨닫습니다. 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이익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영국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가 한국의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사람의 생명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사회 A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은 그런 거 한 중에도 없어요. 페루나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백하죠.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러면 1년에 1957명, 하루에 5.3명이 죽어나가는 이 지옥을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영국은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의회 의원 내각제니까요. 바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우리는 정부의 의지와 국회가 따로 노는 면이 있어서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기업살인처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매우 시급하다라는 걸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일 동안 이 이야기를 길게 들어서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산업재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으로 이야기를 길게 끌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경제 이야기들로 다시 브리핑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